제가 이 뉴스타트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해 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옛날부터 쓰는 말들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왜? 생기라는 말도 그렇죠. 실제로 그런 힘이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알고 있고,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라도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옛날에 우리 조상분들이 참 지혜로웠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화를 내면, 한번 늙는데, 이런 말들이 다이 첨단 유전자 의학을 연구를 해보면 그게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야, 그러면 참 이게 우리 말을, 우리가 쓰는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쭉 연구해가면서 우리가 드디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 뜻이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 뇌파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이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 흐름입니다. 뜻이 뭐길래 그말 한마디 속에 있는 뜻이 나의 뇌파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또 진선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면 내 뇌파가 변해. 베타파에서 무슨 파로? 알파파로 변해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내가, 선을 느낀다. 이렇게 나한테 선을 베푸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럼 뇌파가 바뀌어. 그러면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흐름인데, 이 뇌파가 바뀐다면 전기 에너지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건 그건 에너지라야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더 강해야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뜻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다는 거죠. 더 강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뜻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이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이 전기 에너지라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야. 우리 마음하고는 상관없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구나. 자, 물리적 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자력도 물리적 에너지고,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고, 전자기력,
전기죠. 다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중력도 지배할 수 있는가? 중력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영적 에너지로 지금 이상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는 것은 이상구의 몸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프를 해도 금방 돌아와. 왜? 중력이 있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점프했다 그러면 뭐예요? 슈어. 안 돌아와. 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에너지 때문에 중력이 없어질 수 있을까? 예.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몸이 공중에 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을 현상에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공중부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인체가 공중에 떠요. 여러분, 몸이 붕 뜨는 사람들 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 대전에 가서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 무슨 산이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에 가면 그런 산 볼 수 있어요. 네, 뭐 닦는 사람들? 네, 도 닦는 사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딨냐 하면 미국 아리조나주에 그 세도나라는 곳입니다. 그게 도 닦는 사람들 가면.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인도. 인도 가면 길거리에서도 도사들이 탁 공중에 이만큼 떠 있어.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은 상당히 흔한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몸이 공중에 떠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사실은. 무속인들이 뭐 들리면? 신 들리면. 신 들린다는 말이 있어. 신 들렸다. 신 들리면 공중에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래가지고, 작두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어떻게? 네. 작두를 밟아도 발이 안 벼. 왜? 무게가 없으니까. 우린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당이 신이 나가면 어떡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 신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중력을 없애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두타는 현상, 그래서 무당 체중을 딱 재면 60kg야. 신들려 가지고 체중 재면 뭐야? 체중 없어요. 올라서도 저울이 꼼짝도 안 해.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무선적 에너지가 신적 에너지가 네? 신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영적 에너지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네.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속인들은 이 무슨 신을 섬기고 그 신이 들릴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놀라운 이런 물리학적으로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무당이에요. 독일 취재단들이 가서 취재한.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the darkness begins to fall.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불을 피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빙 둘러앉아서 공중에 떠져 그렇죠.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네.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잘 떴어요.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오바쿠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신들렸다가 신이 나가버리면 툭 떨어져. 중력이 다시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에너지 속에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우린 물리적으로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무리로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 영적인 힘으로 자기 몸에 미치는 중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무리로 걸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무리로 걷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좋아. 그러면 너는 나를 주시해. 그래서 베드로가 보트에서 내려. 그래서 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가 저쪽에서 큰 게 오니까 예수님을 주시하라 그러는데 주시 안 하고 뭐예요? 파도를 보고, 하니까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물에 뜨는 것은 누구의 영적 에너지예요?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베드로에게 작용하면 그런 초인간적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에 여러분의 뭐가 바뀌겠습니까? 뇌파가 바뀌어버려요. 바뀌고 뇌파가 바뀌니까 여러분 몸속을 흐르고 있는 생체, 예,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와 파장도 바뀝니다. 그렇게 돼서 아주 좋은 파장이 되면 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도 다시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도 다시 복구가 된다. 그래서 그 유전자 복구라는 놀라운 그런 과정도 여러분 몸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세포고, 여러분 다 배운 거. 요게 뭐라고?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 속에 뭐가 있고? 네, 이런 염색체가 있고, 이게 이제 유전자고, 그래서 유전자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 유전자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나 발암 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유전자가 이렇게 자, 이 유전자가 이제 정상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딱딱 딱딱 조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쁜 물질이 와서 여기를 딱 때리면 요게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염기. 그렇죠? 그러니까 염기에 이게 찌그러지고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이 조립된 이 부분이 분리돼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염기는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희한하게 이 염기들이 이 DNA들이 잘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감시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 소방관 아저씨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아, 여기 이 DNA 염기가 찌그러졌구나. 이거를 어떻게 갈아 끼워야 되겠구나. 응. 그러면 이제 야, 이걸 갈아 끼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물질이 와요. 이 수리공 아저씨 역할을 하는 물질이 여기에 찌그러진 이 같은 부속품을 갈아 넣을 새 부속품을 가지고 와. 희한하죠,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어떻게, 찌그러진 거 떼내고, 이 새 부속품을 다 갈아 넣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뭐하고 뭘 가져와? 실하고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예, 여기 보면 딱 해가지고 유전자를 부속품을 찌그러진 부속품을 딱 끼워넣으면 언제 망가졌더냐? 는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유전자 복구 과정 또는 유전자 회복 과정, DNA 회복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DNA 회복. 그래서 영어로는 DNA repair. DNA repair. repair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한 복구입니다. 복구. 유전자 복구 메커니즘.
유전자 복구 기전이 우리 몸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들은 어디서 나온,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잘 나타나면 유전자는 망가져도 복구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돼요. 이 아저씨들을, 그러니까 이런 이 아저씨, 세 종류의 아저씨들을 복구, 유전자 복구 효소,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불러요. DNA repair enzyme,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이, 그것을, 이러한 세 종류의 아저씨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딱 입력이 돼 있어. 하여튼 우리 몸은 공부해 볼수록 뭐예요? 이거는 신비로워. 끝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뭐 하는 동안 웃고 박수 치고 화이팅 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동안에 이게 복구가 쫙 돼버리는 거야. 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 때 그 유전자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켜진 유전자를 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봤잖아요, 동영상. 응. 봤잖아요. 봤잖아요. 봐도 뭐, 잊어버렸죠, 뭐. 야. 자, 그 강의에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기억나는 거? 노란색 물질. 그렇지. 노란색 물질. 자, 우리가 한번 그걸 다시 봅시다. 다시, 잠깐만 봅시다. 노란색 물질. 자, 염색체 확대합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와요? 유전자 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유전자 실이 나오면, 자, 이게 유전자가 지금 활짝 켜져 있습니다. 그렇죠? 쫙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쫙 와서 여기 스위치 있는 곳으로 접근해 옵니다. 접근이 와서 스위치에 와서 탁 올라붙으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이렇게 어떻게 탁 꺼집니다. 네? 그랬다가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 똑 떨어져 나갑니다. 똑 떨어져 나가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시 쫙 켜집니다. 귀신?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조절될 수가 없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유전자에 대한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됐을 때는 아, 우리가 유전자 좀 조작을 잘하면 돼. 그 생각인데 이거를 알고부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노란색 물질이나 그 유전자 복구 새 아저씨 물질, 복구 물질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떤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이걸 움직여주는 거야. 어디 가서 붙고 언제 떨어져 나오고 그 조절은 우리 의사들이 가진 지적 능력보다 뭐예요? 그거를 완전히 초월하는 초인간적 지적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초인간적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 불러? 신적 능력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힘은 영적인 에너지는 이런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을 우리가 며칠기, 그렇죠?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 해서 며칠기가 있는데 그 며칠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영적 에너지가 조절하면 며칠기 움직임도 뭐예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이 새 아저씨들의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무슨 에너지? 신적 에너지. 그 신적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어저께 배운 뭐예요? 생명 에너지야,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혹은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이 뭐였다? 진, 선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달달 외도록 이게 도가 터야 돼.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저녁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정신이 있나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정신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은 하여튼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은 뭔가 그 속에 어떤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호랑이한테 물려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있어요? 암호랑이야. 암호랑이,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암호랑이한테 물려가가지고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정신 나가는 거야. 정신 나가버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 팍 꺼져서 간다고. 그런데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내가 한번 분석해서 이게 틀림없이 말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정신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정신. 정신이라고 딱 써놓고 보니까 정신이 뭐예요? 이 신자가 뭐예요? 이게 신이야, 이게. 우리는 정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 의식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절해서 쓰러져서 이 사람 정신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 보고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래서 기절하고 죽어버리면 정신 없는 거예요. 정신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이란 것은 그러면 의식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멀쩡하게 의식 있는 놈도 어떤 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단어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아니야.
그러면 그 정신은 알고 보니까 정한 신이라는 뜻이야. 어떤 신인데 아주 정한 신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정자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생명, 이 생기의 본질은 뭐고 진선미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고 욕심에 불과해.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줄 거고 아니면 나는 너 미워할 거다. 그건 이기적이야. 그렇죠? 누구 중심적이라? 나 중심적이야.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감동적인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 진선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선하다, 아름답다 그러면 생기가 돌게 되잖아.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알고 보니까 무선적 에너지요? 신적 에너지요. 이 신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고,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붙였다 뗐다 조절하는 에너지는 결국 무선적 에너지야? 이게 신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신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에 조건 반사적인 회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그 올바른 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자를 뭐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딱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어. 연세대학은 뭐 믿으라는데요. 예수 믿으라는 학교야.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와서 뭐 일주일에 뭐 세 번씩 체풀 시간이 있어가지고 졸리고 지겨워서 죽겠는 거야. 그리고 뭐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미친 소리 하고 있잖아. 아시겠죠? 말씀 말로 병을 고친다고. 미친 소리. 그 미친 소리를 제가 지금 믿고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이것도 미친 짓이야.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드디어 내가 내 속 이상구 속에 무신적 이상구가 신이란 거 없다는 무신 이상구가 이상구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정신이 어떤 신이냐 말이야. 네? 이 정신이 진짜 정신은 어떤 신이겠어? 아이 무조건적 사랑신이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정자를 한번
한자를 한번 다시 보자. 아, 정한신이다. 그 정자가 무슨 정자냐? 정자를 공부해 보니까 어편을 쫙 찾아보니까 정자 뜻이 이렇게 일곱 가지나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뜻은 전부 다 있어. 뭐예요? 정하다는 말인데 특히 정성할 때 이 정자를 씁니다. 정성을.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나한테 정성껏 하는 신이 정신이야. 정신이 뭐, 그 정성껏 하면 뭐 따질까?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칠지 않는 신이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신은요, 상당히 거칠어요. 너 임마 새벽 기도 빠졌지? 11조 안 냈지? 그러면 혼 좀 놔볼래? 이 거칠어 신이.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은 거칠지 않아. 거칠지 않고 매우 뭐요? 매우 곱다, 곱다란 말은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미소 그러잖아요. 정미소는 뭐예요? 밀이나 쌀을 어떻게 이렇게 빠서 전혀 거칠지 않는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가루. 바람 불면 뭐예요? 하면 날아갈 정도. 그런 부드러운 신이다. 내 말이야. 신이 그런 신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그러니까 정성을 드리고 나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신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 옛날부터.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야. 더러운 구석이 없다는 거야. 어떤 때 뭐 교회 가서 얘기 들어보면 나 참 더러워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뭐 신이 뭐 그래 하나님이 뭐래 깨끗하다 전혀 더러운 구석 정성스럽다 이제 찌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자 좋아도 얼마나 좋다고 최고로 좋다는 뜻이야. 훌륭하다 총명하다. 좋은 거라고는 다 가진 신이요. 그 신이 바로 정신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자, 이걸 막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래요. 그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정신 그러면 좀 금방지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란 말 할 때마다 님자를 붙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정신님. 이 정신님이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야.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은 바로 이 정신님이야. 박수? 예.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정신 나간 놈이다라고 할 때는 의식이 없지 쓰러졌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자식 속에는 정신님이 없는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신님 아닌 신이 있어. 무슨 신이 있어? 정신님 아니면 무슨 신? 잡신. 잡신들은 다 조건적이야.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뭐요? 교통사고 날 줄 알아?
암 걸릴 줄 알아. 네, 이런 신. 그래서 이런 신에 익숙해지면요, 여러분이 턱, 교회 잘 나가던 교인이 암에 턱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아, 내가 작년부터 10% 11조를 내야 될 걸, 내가 9%밖에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벌 준 거거든. 그거는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조건적.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조건적 신에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신을 알기 시작하면 감동받을까 안 받을까? 이야, 그래. 신이 있다면, 하나님 있다면 이런 분이라 해야 돼.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2부 세미나는 전적으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진짜 이 안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놀라운 조건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너 뭐 해가지고 낳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낳았다. 나는 정신 차려서 낳았다. 내가 정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예수쟁이들을 왜 싫어했냐고 하면 왜 싫어했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이제 150년 예.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는 뭐 100년도 안 됐어요. 그때는 100년도 안 됐다고 기독교 한국에 들어온 지. 그럼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조상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몰라서, 그러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 조상들 다 뭐예요? 지옥 가게.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쟁이들이 뭐라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근데 제가 이 정신을 깨닫고 보니까 정신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도 정신만 가지고 내 속에 정신이 있으면 정신님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이 문제지, 상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라는 상표는 몰랐지만은 그 예수의 품질로 따져서 이런 신이야말로, 이런 예수 같은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정신님이다. 이랬으니까 정신 차리고 산 사람들은 구원이 뭐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공평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몰라도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란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요? 정신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자를 고친다면, 여러분이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정신 차린다고 말하기도 하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뭐요? 들어오기도 해요. 내가 쫓아보내면 정신님은 눈물 머금고 나가요. 그러다가, 아, 정신님이 필요하구나. 그럼 정신님이 들어와요. 아이고, 이제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다고. 예? 그래서 종신님 돌아오면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정신 돌아왔네. 예. 이제 정신이 들었네. 이게 하나님 얘기야. 아,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나 영이라는 글자나 같은 식으로 사용하고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신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 뭐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요? 그 정신을 진짜로 차린 사람, 정신이 든 사람.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뭐냐?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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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암호랑이 문제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 정신님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켜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 유전자를 끄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요? 잡신놈들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이제 듣고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도 해보고 물도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좀 해보고 하니까 살살 뭐가 들기 시작해요. 아,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때는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없어 영어에는. 네, 없어요. 영어에 기껏 우리 정신이란 말을 쓸 때 정신은 얼마나 그 세밀한 단어예요. 영어에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mind,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 없다라는 말을 저 자식 정신 나갔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he is out of his mind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바깥으로 나간 놈이다. 그게 얼마나 유치해. 정신이란 단어가 없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지금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정신은 무슨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생기이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성령의 반대로서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그래서 이 악령은 이 생기를 막는다. 그래서 막아서 결국 유전자가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에 정신없이 살아.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신없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정신 차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요? 정신없이 살았네. 너무너무나 내가 조건적이었네. 무조건적인 면이 하나도 없었네.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정신을 놓았다라고 그러기도 하죠. 포기했다면. 왜?
정신님이 상구야, 상구야, 상구야. 근데 내가 그냥 정신 놔버렸어. 자, 상구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길 옆에 세워놓은 차 너무 좁아가지고 어떻게 가다가 제 차 백미러가 이 길 옆에 세우는 차 백미러를 탁 쳤어요. 제 백미러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접어졌는데 저쪽 차 백미러는 어떻게? 접어질 수가 없죠. 내가 이쪽에 쳤으니까 이렇게 빠개진 거야. 그때 저녁 7시 45분 어둑어둑 비는 부슬부슬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정신님은 상구 보고 뭐라 그래요? 세워야지. 가서 봐. 잡신놈은 뭐라 그래요? 갈등해요, 안 해요?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느 영을 선택하는? 정신님을 선택하는? 성령을 선택하느냐? 악령을 선택하느냐? 잡신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 선택이 되면 쫙 들어오면 정신님은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이제 아시겠죠? 예.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 세우고 뭐예요? 가버리면 아마 지금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토끼였는지 그런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어디에는 남아있어? 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불편하게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의식 속에 많이 쌓여있으면 아무 불편한,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뭔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꿈자리가 사나워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꿈자리 사나워지면 안 된다. 내 유전자 꺼지면 안 돼. 그래서 내려서 가보니까 완전히 빠개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쪽지를 써놓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이제 드디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야. 저는 어떤 전화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데 이 사람 막 음성이 막 밝은 거야. 대기 니시요? 그 쪽지를 놓고 남겨두고 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상구 박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박사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내가 이 빡에 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백미로 빡해진 거는 기분 나쁘지만은, 박사님이라는 인간이 자기라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인간 취급을 해줘서 고맙다, 이거야. 왜? 자기가 그런 걸 한두 번 당했는데, 이것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쪽지도 안 놓고 그냥 도망갔다, 이거야. 그래서 참 자기가 기분 나빴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쪽지가 남겨져 있어서, 야, 보니까 뭐,
아, 박사님이시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뭐, 잊어버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당신 또, 뭐, 공장에 가가지고, 이거 가르게, 시간, 돈, 그거 내가 피해를 줬는데,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공장에 가서 견적해가지고, 보내면, 입금시킨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턱, 한 3시간 후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달랑 4만 원이래. 난 한 4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 공 하나 빠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마침 갔더니 자기 차가 고물차래요. 마침 똑같은 차가 폐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떼가지고 그 떼서 붙이는 공인만 4만 원이면 된대. 야, 저도 기분 좋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둘이서 친해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면 행복해져요. 결국은 잡신을 따라서 살면 결국 뭐 손해 안 보고 좀 덕 본 것 같은데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신을 빼앗겼다 그래요. 그렇죠? 정신 빼앗아 간다. 이 정신 뺏는 놈들 다 누구들이요? 잡신놈들.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이 뭐 영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네? 얼마나 자세해요. 정신이란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자주 쓰면서도 뭐를 모르고 쓰고 있어요. 올바른 뜻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흔들린다. 네. 자, 보세요. 먹는 것도, 우리는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 먹는 것도 정신님이 관여한다는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정신 차리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뜰 때도 이게 정신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많이 뜬 거 아니야? 그렇죠? 또 먹다 보면 뭐예요? 지금 좀 수저를 놓는 게 좋겠는데? 네. 그게 다 일일이 우리의 정신님은 우리 속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은 양심의 소리라고 그런다. 그게 정신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 없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 막 처먹어. 자, 그래서 정신 없는 식생활 정신없이 살았다. 이제는 여러분 뉴스타트의 삶은 정신님과 함께 정신이 든 삶을 사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삶을 사시는 한 암이라는 호랑이쯤 문제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